먹고 갈 거야? 가서 먹을 거야? 어, 먹고 가요. 그지? 순댓국. 어, 좋다. 맛있다. 육수 할까요? 네, 얼른 가자요. 오, 반가워. 예전에 봤지? 오, 오랜만에 봐가지고 지금 이름이 막 헷갈리네. 한 5년 전에 봤잖아. 야, 보라임 많이 컸네. 어? 아, 이거는 무조건 반말로 해야 되는 거야? 어, 반말이야. 보라임 동생은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내, 나? 어, 나이... 내 나이 몰라? 모르는 거 보다 이상해. 네가 나랑 같이 반말하는 나이면은 너 50이란 얘긴데. 아 그래? 어. 이건 늙을수록 불리한 게임이네. 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끼리도 반말해도 돼? 그럼 언제나 안 했냐? 야, 야 부탁인데 반말만 해. 욕까지 하지 말고. 니네는 욕을 너무 많이 해 나한테. 맞아. 조용해 좀 시끄러우니까. 아 미안. 아 그래도 출연을 하는. 아이씨. 아, 방 끊었어. 아, 이게 좋냐? 이게 반말 인터뷰지 방구 인터뷰야? 내가 안 끊다고. 와. 내가 안 끊다고. 내가 안 끊어. 아, 꼰 지금 내가 끊다고 이거. 꼰대이처럼. 내가 끊다. 아, 여기 꼈어? 나 병인 줄 알았어. 캐릭터들이 다들 강하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 준호는 되게 잘 챙겨주는 후배들의 뭐 개버지인데 개버지 좀, 좀 더럽다 뭐 이런 그런 개버지 개버지입니다. 어, 네.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아주 좋은 이미지지. 아니, 또 동민이도 막 되게 천재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또 막말한다. 욕을 많이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고 대인은 되게 가정적이고 따뜻한데 너무 심각한 짠돌이다. 어. 채연이는 되게 막 이렇게 창의적이고 그런데 좀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 창의적인 사이코패스. 오 재밌는데. 어, 재밌다. 인규도 되게 막 이렇게 귀엽고 막 이런데 좀 부루하고 불쌍해 보이시잖아. 근데 이게 부루하다라는 표현은 골프치는 부루하. 막 서로 근데 조금 일조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캐릭터에. 아 근데 요거 캐릭터로 지금 얘기하고 좋아서 내가 써놨어. 부러운 개버지랑 쌍욕하는 지니어스랑 가정적인 짠돌이 창의적인 사이코패스 어? 불우한 골퍼 불우한 골퍼 요거는 캐릭터 불우한 골퍼 창의적인 사이코패스 부러운 개버지 쌍욕하는 지니어스 가정적인 짠돌이 창의적인 사이코패스 I'll be back. 아 근데 오늘 여행 간 나라 어디야? 저기 우리가 간 나라야, 포도송이. 와, 지금까지 몇 개 나라 갔어? 세봐. 세보면 되잖아. 어? 저... 친구끼리 뭐 그런 거 뭐. 너 그거구나. 그 핑거 뭐니? 뭐 프린세스인가 뭔가. 아. 어. 핑거 프린세스는 그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 나 아무것도 몰라. 보니까 진짜 가고 싶은 데 너무 많더라. 야. 돈 있어? 돈 있네. 돈? 여기 다 가려면 돈 많이 들어. 예약도 스스로 하고 이제 서치도 다 하고 막 결제도 다 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 제작진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야 제작진들 제작비도 되게 아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제작진 없어. 제작진 여기 있어. 제작진이 날로 먹는다 뭐 이런 말이 많지. 해명해주거나 뭐 뭘 해명해? 무슨 해명을 해? 암짓도 안 하는데 뭘 해명을 해? 어, 거짓말해 우리가? 그래 그럼 그렇게 알겠어. 아니야 그래도 뭐 편집도 열심히 하고. 그럼. 사실 채널 S 대표님한테 감사드려요. 뭐 돌칙 있었어? 없잖아. 어. 아니 근데 최다 독박 돌칙이 있고 최고 이제 금액에 걸린 사람 따로 있잖아. 그럼 뭐가 더 싫어? 뭐가 걸려? 그거는 그 최다 독박 벌칙이 뭐냐에 따라 다르지. 다르지. 예를 들면 내가 그 눈썹을 다 밀었거든? 그럴 바에는 그거 걸릴 바에는 그냥 돈으로 떼우는 게 낫지. 지금 어? 눈썹은 괜찮은 거 진짜? 많아 보이는데. 그게 언제적인데 뭐 다 남은 거야, 어, 나도 살아있으니까 잘하잖아. 내가 죽었으면 모르겠어. 시체도 어느 정도 자라긴 한데요. 아 진짜? 아, 정말로? 시체였어? 산송장 들어봤지? 산송장이라고. 그게 나예요. 고라니는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는 머리를 삭발할래 300만 원 될래? 300만 원 우리 숙소 있을까요? 300만 원짜리 300만 원 낼 것 같아. 그치. 삭발은 너무 세다. 우리도 맨날 그래. 맞아. 그럼 최악의 벌칙은 뭐야? 발롯이라고 좀 먹기 힘든 거 있는데 아 이번에 이거 먹을래
1,000만 원 낼래. 아, 1,000만 원 맞아. 이거 이번 방송에 나왔는데 이번. 아, 1,000만 원은 1,000만 원 개꿀로 먹지. 먹을 것 같아.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어쨌든 100만 원 100만 원 국물까지. 저 국물도 있거든.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내. 낼 것 같아. 아, 진짜. 아, 그게 센 거야. 센 거지, 센 거지. 어. 그럼 내 지금. 우리가 이거 먹이려고 했어. 진짜. 그래서 준비를 했거든. 발로즈. 누군가는 먹은 거지 이걸 지금. 아, 누군가는 먹었지. 누군가는 먹어. 우리는 무조건 한다. 무조건 한다. 아, 근데 게임 아이디어는 주로 동민이가 많이 내는 것 같던데. 동민이가 지니어스잖아. 나 원래 잘 짜. 원래 나는 되게 이 사람마다 희열 느낄 때가 있잖아. 나는 규칙을 만들고 그럴 때 나는 되게 좀 이 기뻐. 이 희열을 느끼는 게 사이비 교수랑 진짜 똑같아. 자기만의 룰을 만든. 그 규칙을 사람들이 지켜 나갈 때. 말이 맞어. 안다는 사람 다 사탄 친구. 모든 게임이 다 그렇지. 어. 이 맞아. 독박정신. 집중해야 되고 내가 질 것 같은데라는 의심을 일단 하면 안 되고 의심하는 순간 그러면 저. 오늘도 어디 누구랑 게임할 때 지금 기백이 좀 없어 보이거든. 어. 그냥 눈빛하고 이걸로 일단 주. 잘 해봐 그럼 주. 안 내면 진 거. 진거 가이가 어? 나는 보직을 내 이미 와, 알았어 나는 와, 기백이거든 기백 그렇지. 가봐 어, 가봐 도박투는 이래 가봐 뭐 낼 거야 안 해? 뭐 낼 거야를 또 심리전을 해야 돼 뭐 낼 거야? 낼 거야? 아, 나, 내가 아니면 동민이한테 물어봐? 나? 나는 널 이기는 거 널 이기는 걸 낼 거야 다른 장군이다 뭐 낼 건데? 너는 가위를 낼 수밖에 없다 너는 가위를 낼 거야. 어, 근데 나는 가위 낼 거야. 너는 네. 가위를 낸다.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야, 교수님. 역시 다르십니다. 네. 솔직한 건 안 거야. 이게 독박의 저기 기백이야, 기백. 그게 이제 산 증인이 있는 게 유세윤. 옛날에는 기 없이 귀찮아서 그냥 빨리 끝내려고 뭐냐, 이러면서 뭐 던지겠다, 그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기백으로 맞아. 하는 거지 그게 완전 달라. 돈으로 때우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때우다 보니까 지도 이제 한계가 온 거지. 내가 어떤 한 나라에서 가위바위보를 다 졌어.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해서 아 가위바위보도 집중해야 되는 거네. 가위바위보 지금 해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이 정도는 하잖아 이제. 지진 지진 알아. 옛날에 그냥 졌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왔지. 그 추구의금을 이제 돌 때 준호가 10만 원만 해가지고 10형이라고 저장했던 거. 아, 데이형이. 아 데이 아 데이. 데이형이. 너 우리 누군지 알고 온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서로 각자 뭘로 저장돼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은 데이형 나는. 데일리 오빠로 돼 있어. 우리 다 보여주자. 나도 다 이름인데. 다른 이름으로 써놔. 나도 데일리 오빠. 자, 데일리 오빠를? 데일리 오빠. 데일리 오빠. 왜 데일리? 왜 데일리 오빠인지 내가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99년도에 개콘서트 1기 때 이제 대형이랑 나랑 초창기 멤버잖아. 줄리아나 나이트 클럽에 김희선 씨 생일이라고 대형을 초대했는데 난 곁따라 간 거야. 김희선 씨가 대형 팬이라고. 내가 옆에서 형이 말 걸어봐 김희선 씨하니까. 김희선 씨가 팬이에요 데일리 오빠 김대일 오빠예요 거기서 내가 빵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데일리 오빠야 김희선 씨가 지어준 거구나 데일리 오빠 영광이지 저 김대일입니다 이렇게 정정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해요 데일리 오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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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야 난 너만 이렇게 돼 있다 뭐라고 뭐라고? 오 홍인규 내 친구 와, 와. 너무 좋다 다른 사람들 그냥 이름 아 그래 너도 이름만 돼 있는데 뭐야 이홍이 이름 뭐야 친구. 나도 유세윤인데 친구를 바꿔야 돼 와 무슨 말 하지 마 아니야 난 장동 민물장어 지금 방금 넣었잖아 아 죄송합니다 아 들켰다 나는 김대 히히 낙낙 또 개인사는 녹록지 않은 또 일들도 있었잖아 뭐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든지 뭐 범죄에 연루된다든지 우리 뭐 잠깐 자리 피해줄까? 나랑 얘기하고 싶어? 정확하게 얘기해 독점 인터뷰라고